안녕하세요. 산물이의꾼 백대표입니다. 네, 이번 주 주말에는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가을 태풍 더 무서워요. 태풍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일단 오늘은 백대표와 함께 노량진 수산시장 구경 가시죠. 출발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곳은 시흑기둥 앞에 있는 대지수산입니다. 먼저 다양한 사이즈의 쏨뱅이가 보이네요. 자, 이 녀석들은 죽어있지만 횟감이 가능한 녀석들이에요. 저는 활어회로는 먹어봤는데 선어회로는 안 먹어봤어요. 어떤 식감을 가지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확실히 감칠맛은 증폭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당일발이기 때문에 식감도 그렇게 물러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그 옆쪽에 있는 대문어는 한 1kg쯤 나오는 녀석이에요. 키로당 23,000원씩에 판매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횟감 민어 3kg급은 키로당 13,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이 바로 썸네일에 보여드렸던 자연산 대하예요. 사이즈 아주 좋지 않나요? 때깔도 아주 좋고요. 사이즈가 근 30cm급 되는 것 같아요. 발빠른 대지수산이 자연산 대하를 올리셨네요. 다른 점포에는 자연산 대하가 한 마리도 안 보였는데요.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곧 다른 점포들도 다 갖다 놓기 시작할 겁니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충분히 그럴만한 값어치가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들은 옥돔이죠. 막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었는데 충분히 큰 사이즈라고 생각이 돼요. 선도는 여러분들이 보는 거와 같이 당일발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횟감으로도 가능한 녀석들이죠. 자, 이 녀석의 식감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입니다. 가격은 키로당 40,000원이었습니다. 자, 이 녀석은 덕자라고 부르는 아주 큰 병어죠. 키로당 28,000원인데요. 끝물이라서 그런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요. 한창 때는 키로당 40,000원까지 나갔었습니다. 자, 이 녀석들은 가다랑어예요. 가다랑어포 만드는 가다랑어입니다. 저도 이 녀석은 아직 회로 안 먹어봤지만 그렇게 훌륭한 맛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녀석을 어떻게 먹을까 연구하다가 가다랑어포를 만들었죠. 한 마리가 3.5, 4kg 나온다고 하는데 마리당 40,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하네요. 맛을 떠나서 선도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10kg 미만짜리 횟감용 참다랑어도 있었어요. 키로당 10,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녀석은 자주목 참복이죠. 키로당 10,000원씩인데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한쪽으로는 전어가 보였어요. 며칠 전부터 노량진에 전어 물량이 터졌었죠. 사이즈도 아주 괜찮았고요.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충분히 기름지고 맛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녀석들은 살아있는 활어를 목을 따놓은 건데요. 키로당 10,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 주말에는 전어회를 먹어볼 계획이에요. 지금 풀린 전어들 충분히 맛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으로는 사이즈 좋고 선도 좋은 횟감용 금태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이즈가 한 마리 거의 1kg 나간다는 녀석들이에요. 사이즈마다 가격은 틀렸는데요. 제일 큰 사이즈는 한 마리 50,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금태 눈 볼 때는 산란기예요.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녀석처럼 배가 볼록한 녀석들은 알이 차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가능하면 배가 홀쭉한 걸 고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횟감용 정갱이는 요새 매주 나오고 있죠? 뭐 사실 거의 1년 내내 매주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3마리에 10,000원씩이라 그래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5마리 10,000원이었는데 말이죠. 가격이 좀 오른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대지수산에는 전복과 약간의 패류를 판매하고 있어요. 오늘은 자연산 홍합도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요. 가격은 제가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큼직한 왕우럭 쪽에도 이렇게 갖다 놓으셨습니다. 요 녀석은 한 마리 한 17,000원 정도에 판매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정확한 가격은 폐류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서 못 물어봤어요. 평균적으로 10,000원 중후반대에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폐류 전문 점포인 C7기둥 앞에 있는 금호수산입니다. 12,000원. 어, 싸요. 싸네. 소라는 그래, 16만원. 중짜. 대짜가 16만원. 장고도 75,000원 팔아요. 장고도 75,000원. 네. 비싸요. 똑같이. 비싸네. 이게 중에 그게 15미. 15미? 네, 78,000원. 78,000원. 통가리비 35,000원, 5kg. 통가리비. 비단은 끝났나봐요? 네, 비단은 끝났어요. 번개는 그거 33,000원. 공용 번개 33,000원. 잔발이 13,000원. 잔발이 13,000원. 네, 부른 거는 지금 16,000원, 17,000원 정도 왔다 갔다. 16,000원, 17,000원. 수컷은 12,000원. 많이 내렸어요.
바지락은 2만 원씩. 바지락은 2만 원. 옷이? 옷은 좀 여러 번 병원 가서 그래 8천 원 붙여놨어요. 그래 8천 원 붙여. 네. 그거 맥합은 12만 12천 원. 5만 원. 예. 요거는 2만 5천 원. 2만 원. 예. 10kg가 2만 원.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대용량으로 사실 거면은 금호수산 가시는 게 맞고요. 조금씩 사실 거면은 금호수산 옆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폐류점포들 보시면 돼요. 손질된 조그만 갑오징어가 눈에 띄게 보였고요. 이쪽 폐류점포들도 흰다리 새우를 많이 갖다 놓으셨어요. 본격적으로 출하가 됐습니다. 요 박스에 담긴 흰다리 새우도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틀리겠죠. 근데 주의 깊게 볼 게 대가리 부분 내장이 노랗게 변한 거는 선도가 조금 빠지는 거예요. 전체가 똑같 같은 색인 새우가 선도가 제일 좋은 새우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폐류 쪽은 뭐 요번 주 같은 경우는 흰다리 새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거 한 박스에 1kg 아니고 700g씩 담겨져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곳은 C8 기둥 앞에 있는 전국수산입니다. 먼저 보이는 게 앞서 보여드렸던 손질된 쪼꼬미 갑오징어예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양이 만원이에요. 삶거나 데치면 사이즈가 훅 줄긴 하지만 만원치고는 꽤 괜찮은 양입니다. 간단하게 소주 한잔 먹기 딱 좋아요. 한편으로는 이 녀석들 잡지 말고 좀 냅뒀다가 가을에 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보이는 게 불볼락입니다. 구워먹고 튀겨먹고 매운탕을 끓여도 아주 맛있는 녀석이에요. 사이즈가 꽤 큰 편이었는데요. 8마리 한 박스가 35,000원이었습니다. 자, 꽃게죠? 이 녀석들은 선어 꽃게입니다. 죽은 채로 유통이 되는 녀석들이에요. 지금 보시는 박스는 10kg인데요. 한 박스에 65,000원이라고 하네요. 사이즈는 아주 크고 좋았는데 이 녀석들 잘 보고 사야 돼요. 배딱지가 뭔가 투명해져가지고 얼룩덜룩하면은 그거는 선도에 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다행히 전국수산에서 파는 꽃게는 그런 녀석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먹갈치도 보이고 B급 문갈치도 보입니다. 자, 이 녀석들은 한 마리에 450g 정도 나온다고 해요. 박스에 6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한 마리에 450g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450g이 안 나와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성 싶네요. 이 녀석들은 망치고등어죠. 10마리 한 박스가 18,000원이고요. 지금 보시는 갯장어는 13,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어요. 조금은 작은 사이즈들을 손질해놨네요. 이거 한 박스가 1kg입니다. 요새 꾸준히 대구가 잘 보이고 있어요. 6마리 한 박스가 2만원인데 가성비적으로 아주 좋죠. 저번주보다는 가격이 확실히 저렴해졌네요. 자, 이 녀석들은 용과자미인지 적과자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박스에 2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보이는 게 병어예요. 요새 병어가 아주 비싸요. 6마리 한 박스가 5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어요. 대신 지금 보시는 잘 자란 녀석들은 박스에 15,000원이라고 합니다. 병어가 요새 끝물이죠. 요새 너무 비싸니까 이제 조금 놔줬다가 날 추워져서 또 많이 날 때 가격 저렴해지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 녀석들은 국내산 부세족이에요. 9마리 한 박스가 35,000원인데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생선입니다. 자, 이 녀석은 백 대표가 극찬하는 노란가오리죠. 여름 지금 한철 제철인 녀석이에요. 제 영상 좀 보신 분들은 이 녀석의 애가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마리당 3만원이니까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녀석입니다. 자, 이곳은 갈치 전문점포인 C9기둥 앞에 있는 초이스 수산입니다. 이런 거 한 짝에 지금 13,000원. 13,000원. 큰 사이즈 20마리 21마리 이런 한 짝에 지금 17,000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거는 다 AB급이에요. 이제 이렇게 내가 좀 기스났거나 처음부터 했거나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한 마리가 4만원, 다섯 마리 한쪽 20만원. 얘랑 똑같아요. 요거 한 마리가 3만원. 3만원. 보시면 되고. 요건 지금 정리 중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다섯 마리가 8만원. 보면 되고요. 다섯 마리가 8만원.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한 마리만 45,000원. 나머지 작은 거는 한 마리 3만원. 한치 같은 경우는 25마리. 까는 조금 허연데. 이거는 아직 횟감 됩니다. 노동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런 거 25마리 한 짝에 55,000원. 이런 거는 이제 오징어인데 오징어 같은 경우는 20마리 더 있어요. 오늘은 트락시는 없고요. 나오는 게요. 이런 건 20마리 한 짝에 아무거나 지금 72,000원. 72,000원. 8마리 요 사이즈는 한 짝에 지금 요거는 35,000원. 35,000원. 요 자잘한 거는 한 짝에 25,000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횟감 대삼치. 이런 거는 이제 키로에 12,000원. 키로에 12,000원. 나오는 게 횟감이 되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골들 아니면은 장사꾼분들. 아직 아직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갈치는 역시 초이수산이 일반입니다. 자, 지나가는데 국내산 홍게가 보였어요. 홍게가 금어기가 끝나고 다시 조업을 시작했죠. 조만간 노량진에서도 국내산 홍게가 많이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들린 곳은 D6기둥 앞에 있는 영남학입니다. 자, 이곳은 지속적으로 가격을 써놓는 몇 안 되는 점포예요. 노량진 전체적으로 가격을 좀 써놓으면 좋겠는데 수협에서 써놓지 말라고 한답니다. 역시 병어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영남학에서도 병어를 취급하고 있는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네요. 사이즈별로 45,000원부터 25,000원까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올 시즌은 시즌아웃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보시는 저가자미는 15마리 한 박스에 20,000원인데요. 요 녀석들 맛있습니다. 회로 먹어도 맛있는 녀석이지만 졸여 먹어도 구워 먹어도 맛있는 녀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거 장어가 너무 좋아. 좀 자라도 상태가 엄청 좋거든요. 요거는 선착순 9명, 9짝밖에 안 남았어. 자, 꿀댕이도 너무 좋고 상태가 25,000원. 자, 천어가 오늘은 좀 세. 그래가지고 1.5kg당 9만원 했까. 자, 병어는 나루둔 건데 엄청 좋아요. 내가 나루둔 상태를 되게 좋아해. 자, 총알오징어 2만원, 제고. 말만 잘하면 그냥 팍팍 깎아줘. 한치는 빨개 썼는데 뚜껑 열어놓으면 이렇게 하얗게 날아가더라고. 5만원. 자, 요거는 서해 생물오징어. 요거는 68,000원. 요 강원도 거 5만원, 20마리. 요거는 또 강원도 상품인데 때깔이 날아간 것만 들어온 게 있어. 그래서 요것도 선착순 6명이에요. 엄청 커. 이거 6만원. 자, 민어는 그냥 키로에 만원씩 재고, 아구는 2만원. 자, 이것도 가자미 25,000원. 이것도 재고. 자, 오늘 꼬지 엄청 좋아요. 진짜 좋아. 꼬지가 엄청 맛있거든. 이게 딱 9장 들어왔는데 내가 다 사버렸어. 15,000원 드리겠습니다. 꼬지가 더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네요. 자, 이것도 갈치도 선착순 12명. 이거는 빨간띠 12짝 있어요. 이거는 35,000원인데 35,000원짜리 상품치고 엄청 괜찮거든. 예, 이거는 산지 빗글갈치 3만원. 예,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조만간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면서 바쁘셔가지고 사고 싶어도 노량진을 방문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영남아기를 포함해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점포에서 이벤트성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는 뭐 그런 걸 해보려고 해요. 뭐 이벤트성이니까 저는 뭐 남기는 거 없이 그냥 보내드리려고 해요.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점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다음으로 들린 곳은 C9기둥 앞에 있는 우원유통이에요. 선도 좋은 횟감용 선어 민어도 보이고요. 탕용 민어도 보이고요. 아주 사이즈가 큰 민어도 보입니다. 2-3kg급은 키로당 15,000원이고요. 사이즈가 8-9kg 나가는 녀석들은 키로당 2만원씩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것도 조그만 참다랑어가 보여요. 정확히 몇 키로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6-7kg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키로당 7,000원씩에 판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원유통에서도 활 전어를 갖다 놓고 판매를 하셨는데요. 이 녀석들 키로당 만원씩에 판매하고 있대요. 근데 이 녀석들 회 뜨는 곳 가서 회 떠달라고 하면은 회 뜨는 비용이 키로당 7,000원이라 그래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전어 회 뜨기 엄청 쉽거든요. 유튜브 보시고 웬만하면은 집에서 셀프로 회 떠드시길 바랍니다. 키로당 7,000원 너무 비싸요. 자, 그리고 서해 오징어가 보입니다.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왼쪽 게 사이즈가 살짝 작아서 박스에 6만원이고 오른쪽 거는 박스에 7만원이라고 하네요. 한쪽으로는 한치가 보였습니다. 째깨니 한치죠. 이게 화살 꼴뚜기인지 참 꼴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 한 박스에 5만원이라고 하네요. 이런 거는 좀 키워서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선어 전어가 보이는데요. 어제 재고라고 합니다. 오늘 경매가가 키로당 5,000원이었는데 이거 재고이기 때문에 키로당 4,000원에 판매하신다고 해요. 구워드실 분들은 이런 거를 사셔다가 구워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비싼 활어를 구워드실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쪼꼬미 병어들도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은 다른 점포들과 비슷했어요. 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 선어 도매 점포들을 다 돌아봤습니다. 오늘 총평을 하자면은 횟감용 선어 민어가 아주 저렴하게 많이 나왔고요. 횟감용 전어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흰다리 새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번주처럼 가성비적인 대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님들 그때까지 빠이빠이.